형. 응? 구독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형님? 싼 거. 그러니까 시세가 예를 들어 2000이야. 네. 1800이 주는 거. 그건 맞죠. 맞지. 제가 근데 가장 유튜브 반응 좋은 게 수입산 4륜 SUV. 중리지. 좀 사이즈 크고. 수입산 4륜 SUV. 한때 이 차 되게 많이 올렸었는데 나도 좀 믿고 살았더라고. 근데 오늘 보니까 프로필 되게 좋고 가격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준신형 바디 익스플로러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천만 원 후반대인데 이거를 준세야 1990이거든? 네. 가격이? 네. 2천만 원이라고 해야 돼? 아니면 천만 원 후반대라고 해야 돼? 그냥 1900만 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멘트 늦춰 할까? 네. 1990에 가져갈 수 있는 포드의 익스플로러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차량이요. 수입산 풀사이즈 SUV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앞자리가 그래도 여러분들 1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프로필이 정말 짱짱이에요. 사고 없고 키로수 짧고 2.3 에코부스터 엔진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16년 12월 등록 17년식 버전이고요. 주행거리는 현재 8만 1000km입니다. 오일에서 누이 전혀 없고요. 사고 이력 또한 완전 무사고.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익스플로러 2.3 AWD 리미티드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금액 오픈해드렸죠. 1990만원에 재고 할인 들어간 부분이라고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준사 얘가 5세대거든? 네. 요 버전 전세대 4세대 모델 혹시 어떤 건지 알아? 아, 전 익스플로 오늘 아예 처음 찍어가지고. 아, 처음이야? 네. 이제 포드의 그냥 국민 SUV야. 아, 미국. 미국의 국민 SUV라고 보면 되는데 미국 차들은 대부분 어떻다? 크다. 옵션 좋다. CC 크다. 근데 전 버전은 3.5였어. 그래서 좀 연비가 좀 안 좋았고 세금도 많이 나와가지고 물론 힘은 좋지만 그래서 이제 5세대 후기형으로 넘어가면서 엔진이 2.4 에코부스터에서 연비를 꽉 잡았고 근데 출력도 안 빠졌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익스플로러는 요 지금 5세대 모델 많이들 찾고 계실 겁니다. 연식키로수 짱짱하고 색상까지 좋은 익스플로러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면요. 일단 뭐 이 포드 익스플로러는 진짜 딱 정통 SUV 느낌 제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뭐 디자인이 뭐 획기적으로 멋있다 이건 아니지만 그냥 크고 좀 투박하다 이런 느낌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근데 얘가 실내 옵션이 되게 좋아요. 네, 실내 옵션이 뭐 메모리 양통풍 다 올라가져 있고 썬루프까지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바퀴도 엄청 큽니다. 휠과 타이어 잔유량 50% 이상 남아있고요. 전반적으로 색상이 화이트 깔끔한 색상이기 때문에 외관 관리 상태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 이게 딱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와우 정말 넓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SUV 기본 사이즈 싫고 좀 큰 사이즈 좋아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좋은 선택이고 이제 아마 뭐 모하비나 베라크루즈 타시다가 수입차나 타볼까 넘어가시는 분들도 아마 익스플로러 머릿속에 항상 두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얘가 이제 뒤쪽 2열 같은 경우에도 6대4 폴딩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에어컨 다 세팅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쪽 휠 타이어는 잔유량 한 30% 30% 정도 남아 있고요. 이 차량 뭐가 생각나냐면 일전에 고객님이 딱 조건 하나 딱 걸었어요. 저는 차박 돼야 돼요. 근데 SUV인데 좀 저렴한 수입차. 그래서 저랑 같이 진짜 매물을 다 찾아보다가 결국에는 익스플로러로 딱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디자인이 되게 깔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24년도기 때문에 5세대 정도는 타줘야 조금 올드한 틱도 안 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야 트렁크 보시면 정말 넓습니다. 예. 트렁크 공간 정말 넓고요. 이제 얘가 7인승인데 그래도 또한 또 고급 SUV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폴딩이 다 전동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왼쪽도 자 이렇게 예. 다 전동식으로 세팅 가능한 부분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도 오늘 포드의 익스플로러를 오랜만에 준비한 만큼 가격 신경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1990, 키로수 짧은 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도어 찍 윈도우 버튼 올라가지 있고요. 메모리 기능 포함이 되어 있죠. 기본 전동 접이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트 보여주시면 시트 기본 전동 시트입니다. 자, 왼쪽에는 기본 오토라이트 포함해서 트렁크 버튼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어, 오 그 엑셀 브레이크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버튼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네요. 자, 왼쪽에는 크루즈 기능, 우측에는 볼륨 블루투스 기능 다 올라가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패드 시프트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상단의 차량의 파노라마 타입 선루프입니다. 그래서 개방감 너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블랙박스 기능 위쪽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은요, 기본 후방 카메라 기본적으로 올라가져 있고요. 아래쪽에는 운전석 조석, 양쪽 열통풍 올라가져 있네요. 버튼 시동, 공조기 에어컨, 기본 오토 에어컨입니다. 주행 타입 오프로드 가능한 주행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 키는 두 개 다 커버까지 예쁘게 시원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뭐 포드 익스플로러 부담 없는 가격 그리고 연식키로수 짱짱하고 사고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랜만에 또한 이 차량 준비했습니다. 할인 다 들어간 금액으로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차가 크게 되면 높단 말이야. 네. 높게 되면은 이 후드 쪽이 다 보여. 후드 쪽이 다 보여가지고 생각보다 이 큰 차들이 차 커서 운전 불편하지 않아요? 적응만 되면 배려 훨씬 더 편하거든. 시야감 너무 좋고 진짜 크다. 미국 차들은 딱 그냥 크고 옵션 좋고 난 시운전 해본 결과 뭐 하체 잡소리나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뭐 아직 10만 킬로도 안 지났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또 저희가 재근증형 정비사가 점검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영상 시운전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포드 익스플로러 금액 1,990만원입니다. 전액할부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그 밖에 매물측 홈페이지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영 성능 정비사가 채용되어 있다는 점 매번 설명드리죠. 영상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라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